자, 우리 윤수하고 이제 겨울 옷. 이제 우리 윤수 운동 열심히 하라고 옷 한 벌 사러 왔습니다. 좋아요? 같이 추리링 한번 이제 쇼핑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울산 모다 아울렛. 앞에 이따 보여드릴게요. 물어봐야 되겠다. 사장님, 나이키 매장 어디 있어요? 1층에 있어요? 1층으로 내려갈게요.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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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1층에 있대. 1층. 부담 네. 갖지 말고 편하게 사. 그래 그래. 적당히 하시죠. 네. 아, 못 아울래 진짜. 여기 1층인데 굉장합니다. 막 눈 막 다 들어가지 막 요새. 다 사고 싶지. 제일 편한 게 뭡니까? 잘 모르겠어요. 자, 우리 마동석 군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지금. 지금 쇼핑하는데 신중에 주의하고 있습니다. 아, 동석이 오빠 비싸다고 지금 굳고 지금 안 사겠다고 지금 말려하고 있습니다.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진짜 저는 진짜로 사주러 온 거예요. 진짜 운동할 때 입고 좋은 성적 내주면 제가 좋은 거죠. 고마운 거죠.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골라. 왜 안 사십니까? 다 비싸고. 그냥 구경 왔어요. 구경 왔다고? 이빨 탕탕 치고 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사주겠다고 왔는데 지금 안 사버리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? 다들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요. 비싸다고요? 일단은 조금 더 둘러볼게요. 일단 사고 지르는 거지 뭐. 아니 우리 은서가 지금 저 울산 마동석이 지금 비싸다고 계속 지금 안 살라 그래요. 다시 제가 데리고 왔어요 나이키로. 지금 눈길은 다 나이키야 지금. 가방을 하겠다고? 갑자기? 저 이거 혹시 우리 윤서 조끼도 지금 제가 이걸 지명했습니다. 머뭇거리길래 이럴 때 남자가 리더를 해야 됩니다. 예. 잘 어울린다 근데. 저 가방 메고 하면 더 잘 어울리겠다. 따뜻해 보인다. 양윤수 선수 쇼핑이 끝났습니다. 참 그래도 동석이 오빠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간 일에 망설일까 말까 하는데 제가 과감하게 그냥 가져와 그냥 지르고 있습니다. 자, 얼마나 할까요?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. 저 후배들이 이렇게 해가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여자 씨름에 대해 또 우리 윤서가 또 내년에 또 좋은 성적만 내주시면은. 예? 잘못 들었습니다? 14만원이요? 여기 있습니다. 카드. 아니요, 일시불이죠. 남자는 일시불이죠. 예. 하여튼 윤서가 내년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. 또 제가 또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뭘 바라고는 하진 않습니다. 제가. 윤서 선수 열심히 하십시오.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